오늘 저녁은 뭘해 먹을지 오늘 아 이거는 나도 할수 있겠다. 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. 오늘도 저는 가출 7일째 네, 혼자 또 퇴근해서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지 낮에 고민을 하다가 조회를 해 보니까 요즘 이 컵라면 볶음밥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아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컵라면 볶음밥을 하려고 재료를 준비해 왔습니다. 거기는 이제 양파는 이제 거기에 보면 없는데 여기 양파를 하나 썰어 놓은 게 있는데 잘 안 써서 자꾸 이제 상하니까 양파는 어차피 볶음밥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양파, 그다음에 파, 그다음에 뭐 김가루를 올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김자반을 하나 샀고요. 라면, 그다음에 즉석밥,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죠. 뭐 국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. 아 여기에 계란이 들어가야 되겠네요. 계란은 볶을 때 집어넣는 계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 볶고 나서 후라이로 얹을 거 뭐 옵션으로 하나는 옵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두 개 있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컵라면 볶음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라면을 잘게 부숴서 상온의 물 그러니까 뭐 온수도 아니고 냉수 완전 냉수도 아니고 상온의 물에 좀 불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 라면을 따로 꺼내서 봉지에 넣고 비워서 이거는 나중에 쓸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빼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스프를 넣습니다. 스프를 넣어줍니다. 스프를 담가서 자, 이건 이렇게 놔두고요.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여기 이 위에 계란을 넣어서 볶습니다. 이것도 계란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이제 라면 아까 라면 불려놨던 라면을 넣습니다. 이제 밥을 넣고 같이 볶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아요. 네, 이제 이거는 접시에 다, 이 컵이 어디 쓰이냐면, 컵에다가 밥을 넣습니다. 컵에다가 밥을 가득 담아서, 요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는 여기다 얘기를 하고 여기 치우고 계란 후라이를 좀 하겠습니다. 옆에다가 살짝 올리고 예 그리고 김가루를 살짝 뿌리라 그랬죠? 예. 살짝 예. 자 이렇게 해서 컵라면 볶음밥, 밥을 완성했습니다.